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지도로 보는 삼국지 전체를 준비했습니다. 삼국지에는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하는 지명들 중에서 여러분 몇 개나 그 위치를 아시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다섯 개 정도 여쭤볼게요. 수춘, 예장, 발해, 장사, 한해, 이들 지명들 중에서 한 세 개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의 삼국지 매니아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삼국지의 지명을 정확히 모르는 이유는 삼국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삼국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지명을 통해서 위치로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절대로 스킵하시면 안 돼요. 제니퍼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삼국지에 대한 지식과 재미가 쓱쓱 솟아나실 거예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펀토피아로 어서어서 들어오세요. 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뻔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피로를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한나라 마지막 황제는 헌제였죠. 헌제 바로 전 어린 황제인 소제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권력 다툼이 있었죠. 환관들과 외척 세력이었던 그 대장군 하진. 그래서 그들이 숙청을 하게 되면서 모두 죽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이 권력의 공백을 이용해서 지방 군벌이었던 동탁이 낙양에 입성해서 권력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소제를 폐위시키고 멋대로 헌제를 황제로 앉힙니다. 이 지방의 제후들이 원소를 맹주로 반동탁 연합군을 일으켜요. 삼국지 연의에서는 18로 제후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사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8로 제후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삼국시대의 지방 관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후한은 전국을 13개의 주로 나눴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중원, 그러니까 즉 양쯔강 이 북의 지역은 오밀조밀하죠. 북쪽부터 유주, 병주, 기주, 청주, 옹주, 사주, 연주, 예주, 서주가 있어요. 이곳은 당시에 평야지대였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외 지역들은 땅이 널찜하죠. 입주를 한번 보세요. 지도상으로 위나라의 여러 주를 합한 크기죠. 형주 그리고 양주의 크기도 만만치 않죠. 이런 양쯔강 이남의 땅들이 크기가 큰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장강의 습한 기후 그리고 산악지역 등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땅덩어리가 넓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속이 없는 거죠. 따라서 삼국지 지도에서 위촉오의 크기가 비슷비슷비슷해 보여도 양쯔강 이남을 차지한 동호와 익주평야 외에는 산악지역으로 둘러싸여서 촉하는 사실 알짜배기 땅을 고스란히 차지한 위나라보다는 인구와 경제력 면에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리뷰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단위인 주를 살펴봤으니까 그 아래 단위를 살펴볼게요. 그리고 주 밑에는 군, 그리고 군 밑에는 현이 있어요. 각각의 통치자는 주에는 주목 혹은 자사라고 불리고 군은 태수, 그리고 현은 현령이었죠. 예컨대 유표는 형주목 혹은 형주자사였죠. 그리고 원술은 남양태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목 혹은 자사가 오늘날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높은 직책으로 생각이 될 텐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원래 자사는 감독권만 있고 군사권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태수만도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황건적의 난 등으로 막 혼란스러워지니까 군사력을 포함한 자사의 권한을 강화한 주목이 등장합니다. 태수는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었고 군대를 지휘할 수도 있었죠. 따라서 각 군웅들의 출신은 지방에서 군대를 지닐 수 있었던 자사 혹은 태수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자사가 힘이 강하고 어떤 지역은 태수가 힘이 더 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로 제후들은 대부분 자사 혹은 태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동탁 연합군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당시 수도인 낙양에 있던 동탁은 어디로 천도하게 되나요? 장안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나마 서로 단합하지 못했던 이 18로 제후들은 낙양 점령 이후에 각자의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중앙정부의 권위도 이제 떨어졌겠다. 게다가 장안으로 멀어졌겠다. 18로 제후들을 비롯한 지방 군벌들은 이제부터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격적으로 내가 더 잘 나가 군웅할 것이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 지역의 군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자기의 힘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의상 중국 대륙 북쪽에 있는 제후부터 시작할게요. 내려올게요. 따라서 각 사건의 역사적인 순서는 약간 틀릴 수도 있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주는 유주죠. 이곳의 군벌은 누굴까요? 공손찬입니다. 공손찬은 요동 속국의 장사로 부임해서 유주에 자리 잡게 됩니다. 공손찬은 삼군 오한 및 선비족과 싸우면 전투력을 막 향상시켜서 이 지역의 강자가 돼요. 즉 유주에는 유주목이 유우라는 인물이었지만 그 지역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했던 것은 공손찬이었고 실력으로 영토를 차지하던 당시에는 공손찬이 유주 전체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유주 아래는 기주입니다. 땅도 넓고 풍요로운 땅인데 기주목은 한복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땅이 없던 원소가 이 지역이 탐났던 거죠. 그래서 공손찬을 부추겨서 기주를 공격하게 해서 한복으로부터 SOS를 받았어요. 원소는 공손찬의 침입으로부터 기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군사를 이끌고 기주에 왔다가 기주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뭐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유비가 익주를 차지한 거하고 약간 비슷하죠. 당시는 군웅할 것이대잖아요. 이와 같이 도덕이나 예의가 없었던 거예요. 기주 옆은 청주죠. 청주에서 세력이 컸던 것은 북해상 공융이었어요. 후에 공융은 원소의 아들 원담에게 이 지역을 뺏겨서 이 지역은 원소가 차지하게 됩니다. 기주 아래 땅은 연주예요. 연주 옆에 청주에서는 192년 황건적의 난이 다시 극심해지면서 50여만 명의 황건적의 잔당들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황건적이 이제 연주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연주 자사 유대가 이들과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때 연주를 구하기 위해서 초대되었던 인물이 조조입니다. 조조는 황건적의 잔당을 물리치고 연주목에 부임하게 됩니다. 조조는 중앙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지방에 땅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드디어 자신의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조조의 최대 전리품이 뭐냐? 청주병이에요. 조조는 토벌한 황건적의 잔당을 자신의 군대로 편입시켰던 거죠. 과장을 좀 보태서 청주병의 수는 30만 명이라고 하고 향후 조조군의 주력 부대가 됩니다. 조조는 연주를 차지하고 그 다음 기세를 몰아서 그 아래 예주까지 점령하게 돼요. 다음으로 서주를 살펴볼게요. 서주 자사는 도겸이었죠. 그런데 도겸의 부하가 조조의 가족을 몰살하게 되니까 조조는 1차 서주 대학살이라는 이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조의 2차 서주 침공을 감행하고 도겸은 청주 자사 전해에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구원을 청했죠. 전해는 구원병 수천 명을 파견했는데 그 지휘관이 바로 누굴까요? 유비! 바로 유비입니다. 당시 유비는 현령급의 낮은 지방관이었어요. 도겸 유비군은 조조군에게는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본거지 연주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조조는 급하게 돌아가야 됐고 도겸은 죽게 되고 유비는 서주 목자리를 물려받아서 일약 군벌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서주목 유비 이것은 사실 허울뿐인 감투였던 거예요. 조조의 침입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인생이 아이러니한 것은 유비는 쫓겨온 여포에게 서주 땅을 다시 뺏기게 된 거예요. 저주받은 땅의 주인이 여포가 되고 유비는 오히려 조조에게
투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여포는 정해진 운명을 밟습니다. 저주는 조조에게 점령당하고 저주받은 서주 땅을 여포에게 넘긴 유비는 살고 이 땅을 빼앗은 여포는 다시 죽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 남쪽을 알아볼게요. 반동탁 연합군에서 원수를 직함은 남양태수였죠. 남양은 형주 북쪽에 있는 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술은 조조에게 패하자 양주 자사 진원을 죽여버리고 본거지를 양주의 수춘으로 옮기게 돼요. 남양군 이하의 형주 땅은 형주 자사 유표의 영향권이었죠. 단 형주에서 장사군은 장사태수 손견의 영향력 하에 있었어요. 손견은 유표와 싸우다가 죽게 되면서 그의 세력권을 잃게 됩니다. 손견의 사후 그의 아들 손책은 나이도 어리고 또 세력도 약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손견을 비호해줬던 원술 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춘으로 근거지를 옮긴 원술은 손책에게 군사 1,000명을 주고 양주자사 유효의 근거지인 곡아를 공격하게 했고 손책은 성공적으로 이를 얻게 됩니다. 손책은 더 나아가서 오군 태수 허공을 공격해서 오군을 얻었고 회계 태수 왕량을 공격해서 회계까지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 후 손책은 도적의 우두머리인 임백호가 다스리던 단양군도 손에 넣게 되고 육강 육손의 작은 할아버지죠. 이 다스리던 여강군도 손에 넣게 됩니다. 강남의 양주 전체를 평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후에 원술은 스스로 황제에 올랐지만 조조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수춘 지역이 조조의 손에 툭 떨어진 거죠. 이제 눈을 좀 더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익주에서 한중태수로 장로가 있었고요. 익주 전체를 다스렸던 익주자사 유언이 있었어요. 이 유언이 죽으니까 유장이 익주를 물려받았는데 이때부터 장로는 유장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한중 땅을 익주로부터 독립시키게 돼요. 서북부로 이제는 고개를 돌릴게요. 이 지역의 군벌은 마등 및 한수였습니다. 바로 마등의 아들이 마초였죠. 따라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은 마초를 소군벌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지역을 살펴볼게요. 옹주, 사주, 병주는 동탁이 살아있을 때는 동탁의 영향권이었어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한 왕실, 물론 동탁한테 먹히기는 했지만 한 왕실의 통치력이 미치는 그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탁 몰락 이후에 병주는 원소가 차지했고 옹주 및 사주는 조조의 영향권이 되고 말아요. 그 후에 원소는 공손창과의 전투에서 이겨서 유주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원서의 세력은 유주, 기주, 병주, 청주의 4개 주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관도대전 전에 중원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중원은 원소와 조조에 의해서 양분이 되었어요. 여기서 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쯔강 이북 지역을 가리킵니다. 당시는 양쯔강 이남이 잘 개발되지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핵심 생활터전이 거의 양쯔강 북부의 중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원 지역은 원소와 조조에 의해서 양분이 되었는데 원소는 유주, 기주, 병주, 청주 이 네 개 주를 차지했고 조조는 연주, 예주, 서주, 사주 그리고 옹주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원을 건 한 판의 승리의 승자는 다 아시죠? 조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중국인의 생활터전의 대부분이 양쯔강 이북 중원임을 고려한다면 이때 조조가 거의 천하통일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형주, 양주, 익주, 량주, 뭐 교주 등 정복되지 않은 이 넓은 땅이 많지 않냐고요? 그렇습니다만 이런 땅들은 사실 지도상으로는 넓지만 평야가 적고 기후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시로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았습니다. 단 익주는 평야가 집중이 돼서 당시에도 생산성은 좋았다고 해요. 관도대전 이후에 남은 세력을 한번 볼게요. 양주, 즉 강남 땅에서 손책, 형주의 유표, 익주의 유장, 뭐 량주의 마등, 한수 등이 남았는데요. 이들 세력들 중에 량주의 마등, 뭐 한수는 너무 외곽지역인지라 중원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어요. 익주의 유장은 친조조 정권이었어요. 조조가 형주를 정벌하려고 할 때 구원군까지 보낼 정도였거든요.
강동의 송권의 경우는 워낙에 지역 호족 연합 정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서 조조 입장에서는 적당히 뭐 제후로 봉해주면 내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조조가 가장 염려했던 세력은 형주에서 유표와 또 유표가 연합한 세력이었죠. 그런데 조조가 군대를 몰고 형주로 쳐들어올 무렵에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유표가 죽고 그의 아들 유종한테 형주로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넓은 땅덩어리를 지닌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한 거죠. 그 넓은 형주 땅을 통째로 꿀꺽한 그때의 조조의 기분은 천하통 일은 거의 다 됐구나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조조 생각에 지방 토호 세력에 불과한 그 송건은 적당히 제후로 봉하고 자녀를 볼모로 삼으면 되고 또 익주의 유장은 뭐 순순히 항복할 것으로 예상이 된 거죠. 양주의 마등 뭐 한수는 정벌군 몇 명만 보내면 금방 복속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조의 천하통일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반전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에요. 손권이 조조와 결전을 감행한 거죠. 그리고 다 죽은 것으로 알았던 유비 세력도 손권에 붙어서 기사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벽대전 이후의 관건은 형주의 분할이에요. 형주의 북쪽은 조조 측, 강하 등의 동쪽은 송건 측, 그리고 나머지는 유비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유비는 형주에서 공안 지역을 동으로부터 양도받고 형주 남쪽은 스스로 획득해요. 하지만 동호 측에서는 형주는 어차피 적벽대전의 전리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스스로 획득한 형주 남부를 포함한 형주 전체를 유비한테 그냥 빌려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비는 익주를 얻으면 형주를 동호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 유비 세력은 장로의 위협으로부터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아서 익주 땅에 진출하게 됐는데 이 기회에 익주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조조는 장로에게 항복을 받아서 익주 북부의 한중을 점령했는데 이 한중이라는 지역은 익주로 들어오는 길목이죠. 그래서 유비 입장에서는 한중을 잃어버리면 익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와 유비의 한중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유비는 여기에 승리해가지고 한중까지도 차지하게 돼요. 하지만 조조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송권이 형주를 공격해버리면 치명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중 쟁탈전 때 송권과 협상을 벌려서 유비 측은 위수를 경계로 동쪽인 삼군, 즉 장사, 계양, 영릉을 동호 측에 넘기게 됩니다. 그 이후 형주를 지키던 관우는 번성전투 이후에 동호의 여몽이 솔직히 말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형주 전체가 동호 측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마등과 한수는 조조에게 정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삼국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 후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촉이나 오나라나 위나라를 공격해서 영토를 획득하지는 못해요. 그동안의 영토를 잃고 얻고 한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안정적으로 이제는 삼국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사마의 아들 사마소가 위나라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자신의 충북 가충이 위나라 황제 조모를 살해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 사마소는 종의 등의 등을 촉으로 보내서 촉한을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 위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나라 건국 15년 후인 280년 사마염은 오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삼국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